안녕하세요. 소담합니다. 아유, 그동안 매일매일 밖에 꽃밭에 있는 아이들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집 안방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또 이렇게 영상에 담아봅니다. 진짜 저희 집에 지금 후쿠시아 종류가 여러 개가 생겼어요. 요즘 당근에 들어가서 거기 나와 있는 이렇게 식물들 보다 보니까 또 저에게 없는 아이들은 또 데려오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생겼네요. 요거는 후쿠시아예요. 이거는 멸치랑 콩이랑님 집에 가서 이거 좀큰거 봤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삽목으로 해서 이렇게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멸치랑 콩이랑님이 이거를 두 가지를 삽목해 놓으셨던데, 저는 아마 이거 똑같은 걸 가져온 것 같아요. 하얀색이 있었는데, 흰색이, 그냥 흰색이 아니라 속에 또 다른, 이렇게, 후쿠시아는 이렇게 겉잎이랑 속잎이 다르잖아요. 요거 이제 꽃이 질 때가 됐어요. 저올 때부터 봉우리 져서 왔고, 우리 집에서 이게 핀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아이를 이렇게 데려온 것 같은데, 그 하얀색. 아, 그게 못네, 아쉽네요. 그리고 원래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요거, 분홍색, 핑크색하고, 지난번에 분갈이 하면서 영상에 담아드린 거였거든요. 근데 요거 지금 이제 꽃이 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꽃봉우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요거 보실래요? 요것도 새로운 아이예요. 요거는 원턴 잎이라는 후쿠시아인데 요게 당근에 올라왔지 뭐예요? 요게 3,000원에 올라온 거예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요거 데려왔어요. 너무 예뻐서. 저한테 없는 거라서.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어쩜 이렇게 꽃? 요것도 후쿠시아예요. 꽃이 굉장히 특이하죠? 꽃좀 보세요. 어쩜 꽃이 요렇게 피냐고요. 정말 요게 당근에 3,000원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설임 없이 요 아이를 후딱 데리고 왔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지금 이렇게 새싹도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 잘 키워가지고 정말 예쁜 모습 더 크게 키워서 예쁜 모습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 필로덴트론이라는 요런 식물도 또 제가 이렇게 데려왔어요. 요 잎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생겼더라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 아이는 햇빛 없어도 이렇게 잘 큰다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 요것도 당근에서 데려왔답니다. 요즘 당근 맛이 들었어요. 아주. 요건 뉴질랜드 앵초 스트렙토 카르푸스라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유통명은 그냥 뉴질랜드 앵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스트레토 카르푸스, 저는 이거 이름을 기억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맨날 스카프라 그랬거든요. 그 줄임말로 스카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들이 굉장히 몸값이 거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저는 진짜 요 당근에서 이렇게 아주 저렴하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를 아주 저렴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오자마자 제가 데리고 왔는데 얘는 꽃이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얘는 요런 색깔이고 얘도 이렇게 요런 색깔이에요. 근데 여기가 지금 얘는 지금 보라색으로 나오는데 얘 꽃이 지었고 지금 요것도 보라색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좀 무늬가 있는. 그리고 요 아이는 아직 꽃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개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스트레이트 카르푸스 이렇게 저도 이렇게 품었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이거 피나타가 계속 꽃이 펴요. 이렇게 잊을만 하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계속 피워주네요. 얘 원래 이런 애예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키가 컸는데 얘도 이렇게 잘라줘도 되는 건가요? 그냥 얘가 죽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냥 크는데 이렇게 놔뒀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야리야리하게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먹마가레 이것도 이렇게 얘는 그냥 데려올 때그 흙이 그냥 있고 여기에 분갈이 용토를 좀 넣어서 키우고 있는 애인데 아직 그냥 그 원래 흙은 털어주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있고요. 우리 집에
보라사리가 진짜 엄청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속에는 원래 이렇게 속에 좀 지저분한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짤막짤막하고 지저분해서 그거는 잘라내고 그냥 이거 새로 나오는 애들 이렇게 마냥 아주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줄기가 막 어디로 갈지 몰라서 이렇게 꼬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크고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다 풀러줘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그냥 길게 키우고 싶어서 그냥 놔두는 건데 좀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고강. 고강나무라는 거예요. 이것도 삽목해 놓으셨더라고요. 또 멸치랑 콩이랑 님이 이렇게 삽목해 놓으신 거 제가 이것도 너무 예뻐서 고강나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데려와서 지금 이렇게 조그만 항아리 합은 이렇게 한 뼘 정도 되는 제 뼘으로 한 뼘 되는 사이즈에다 이렇게 심었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이게 옹기 합은 참 물 담아놔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쵸? 너무 예쁘죠? 요거는 그루미네 힐링 가든님이 저에게 주신 여러 개를 주셨어요. 그리고 집에 꽃밭에 있는 아이들은 꽃밭에 있고 요거는 집에 데려가야 될 것 같아서 집에 데려다 놨어요. 목대 베고니아? 예. 목베고니아라 그러던가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요것도 있고요. 또 미니 비비추 요거 복륜 비비추라고 하는 건데 요게 지금 꽃대가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얘가 화분이 쏟아져가지고 다시 담아놨는데 얘는 이렇게 쬐끄만 앤가 봐요. 여기에서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는 거 보세요. 꽃이 정말 궁금해요. 저는 요 잎만 있는 것도 너무 예쁜데 여기서 또 꽃도 보여주고 있으니 너무 예쁘지 않나요? 복륜 비비치 미니 비비치가 아니고 비비추인데 제가 발음을 잘못했죠? 너무 예뻐요. 그죠? 복륜 미니 비비추입니다. 산들 야생화 사장님이 주신 거예요. 목마갈에 아직도 이렇게 꽃이 또 얘는 또 새로 올라오는 애예요. 얘네들은 이렇게 물 마르지 않게 계속 물을 이렇게 잘 주면 꽃이 또 올라온다고 하더니 정말 이렇게 꽃대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서 분갈이 해준 애가 있고 그냥 자기 흙을 아직도 조금씩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얘네들이 참 여름 나기가 힘들다고 하던데 저도 걱정이에요. 이 아이들 잊어버릴까 봐요. 근데 요거 지금 요거는 흰색 사탕처럼 이렇게 그렇게 생긴 하얀 목마가렛인데 얘도 되게 벌써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밭으로 나가 있는 애가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 지금 땅에다가 내일 모레 수요일 날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그때 땅에 묻어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지금은 너무 가물어서 땅에 심어주기가 너무 겁이 난답니다. 그리고 요거 흰색 싹소름이에요. 흰색이 아주 귀하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당근에서 데려왔어요. 저 아주 요즘 당근 맛이 들었답니다. 이렇게 당근에서 데려왔는데 꽤 커요. 이렇게 커요. 이렇게 밥이 많은데 지금 꽃이 계속 피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초연초예요. 초연화가 아니라 얘는 초연초인데 얘도 문과시 꽤 거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조그만지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조그만했는데 분갈이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몰라서 하우스님께 여쭤봤더니 해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더니 얘가 아주 여기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주 요런 분이에요. 요만하게 조그만해. 진짜 조그맣죠? 근데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또 여기 리스본도 있고 요거 흰 종다리 앵초 그리고 이거 원종 장미 앵초, 심산 앵초 아직은 이런 아이들 이렇게 있고 또 꽃밭에 있는 아이들은 꽃밭에 있고 이제 이 애니시다가 이제 꽃이 이제 지나보다 이제 안 피려나보다 했는데 또 새순이 나오면 이렇게 꽃이 계속 피죠. 얘 지난번에 제가 엄청 많이 잘라냈어요. 엄청 많이 잘라냈는데 지금 여기 꽃이 계속 올라와서 안 잘라주고 있는데 진짜 엄청 밥이 많았고 컸었어요. 근데 많이 잘라줬는데도 계속 꽃이 피어주고 있네요. 요거는 제주 달구지라는 아이예요. 근데 제주 달구지는 정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심는지 모르는데 그냥 다육하우스님 영상 보고 그냥 이렇게 심었답니다. 지금 꽃이 그때 왔을 때 꽃이 폈었는데 요게 지금 꽃이 진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얘도 습한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알맞게 그냥 겉뜨기 마르면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련은 아니 재련이면 아니라 얘네들 랜디들 얘도 분갈이 아주 훅을 탁 털고 분갈이를 하고 났는데 얘가 몸살을 심하게 했거든요. 그러더니 지금은 이제 완전히 깨끗하게 제가 그 하엽들을 다 정리해 줬더니 이제 여기 뿌리를 여기에서 잘 활착을 한 듯해요. 오렌지 오렌지 랜디인데 얘도 꽃피면 정말 예쁜 애거든요. 그리고 요거 이름은 아리아나 랜디예요. 근데 얘 꽃도 나비가 훨훨 날아다니는 것처럼 나비처럼 생긴 꽃을 갖고 있는 애거든요. 너무 예뻐서 얘도 드렸는데 지금 적응 중이에요. 얘는 거실에 있는 애 꽃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 요 아이는 카랑코에 칼란디바? 칼란디바라고 그러죠. 이렇게 겹으로 피는 아이. 얘가 싹 다 잘라주고 새로 분갈이를 해줬더니 이렇게 또 새롭게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 요 장미허브 허브장미? 장미허브 외목대 이렇게 생겼거든요. 구름이네 힐링가드님이 주신 거는 아주 그냥 노랗게 떼글떼글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파릇파릇 그래도 많이 만들어졌죠? 지금 이렇게 뭔가 보여지긴 하죠? 외목대 모습 보이죠? 유일하게 요거 하나 제대로 키운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은 제가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머리 잘라져가지고 다시 키우고 있는 외목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두 아이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토동인에서 그 흙 속에 쬐끄만게 잘려져 있어갖고 주워 가져와서 이렇게 심었거든요. 이런 예쁜 요거 염자예요. 무늬 염자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크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얘가 지금 베고니아예요. 스파크 베고니아인데 얘는 꽃이 언제 펴요? 맨날 이렇게 키만 크고 오렌지 샤벳이랑 같이 데려온 아이예요. 근데 얘는 키만 이렇게 크고 꽃이 안 펴요. 꽃은 언제 피워주는 거죠? 근데 제가 진짜 이 베고니아는 엄청 키우기 까다롭더라고요. 근데 얘는 제가 키운 거 보면 그렇게 까다로운 애가 아닌가 봐요. 오렌지 샤벳은 얘랑 똑같이 데려와서 같이 어린애를 데리고 왔는데 걔는 바로 물러버려서 가버렸고 얘는 지금까지 제가 애지중지 이렇게 잘 키웠어요. 막 힘없이 이렇게 목대가 지금은 그래도 목대가 제대로 목대 역할을 하는데 계속 쓰러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틀을 잡아서 이렇게 꽂아줬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서 원형 틀에서 이렇게 잘 살아있는 얘가 꽃이 언제 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꽃피기를 또 기다리고 있답니다. 우리 집 호야 보세요. 호야가 거하죠. 아주 이렇게 요 화분 예쁜 화분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꽃을 언제 피우는 거예요? 얘 진짜 키운 지 엄청 오래됐잖아요. 5년도 넘은 것 같아요. 제가 5년이라고 했는데 5년도 훨씬 넘은 것 같아요. 정말 멋지죠? 근데 꽃이 언제 피워줄지 모르겠어요. 얘는 카노사. 겨울에 한번 얼어서 이 아이를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뿌리가 살아가지고 요거만 살았었잖아요. 요거랑 여기 있는 거 요거가 두 줄기가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밑에는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놔뒀더니 여기서 이렇게 새 싹이 나오면서 지금 이만큼 자랐어요. 이만큼 아마 내년쯤에는 얘가 꽃을 맺혀주지 않을까. 지금 요게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요게 입줄기인지 꽃줄기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보니까 입줄기는 지금 요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줄기를 쭉 뻗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카노사, 진짜, 그때 꽃을 엄청 많이 물고 있었는데, 얼려가지고 그냥, 너무 속상했었는데, 요 아이를 다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진짜 예쁘죠? 그리고 요 밖에는 요 재련은 이번에, 강량 그루미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얘는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름표가 없어요. 근데, 얘를 그냥 이렇게 지금 밖에다가 놔놨어요. 이렇게 햇빛이 그래도 좀 잘 들어오는 곳에다 놨고요. 이거는 뭐 미세스 재량인가 뭐 미스 재량인가 어디 갔지? 이름표가 없네. 있다. 이렇게 이쁜 아이 주셨어요. 미스 로즈라는 재량님인데 꽃대 하나 잘랐어요. 꽃이 져가지고 잘라줬는데 얘 이렇게
요거랑 하나 자른 거랑 이렇게 두 개가 돼서 왔는데 지금 꽃대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구름이님 손이 금손이잖아요. 재라님 아주 박사가 돼버렸잖아요. 어? 초보라고 그랬는데 초보가 아니에요. 완전히 고수예요, 고수. 재라님 고수. 이렇게 예쁘게 키운 재라님을 저에게 선물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저도 요거 잘 키워야 될 텐데 얘네들은 진짜 식물 등을 째쳐가면서 잘 키워봐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 집 요 난간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다육이랑 뭐 이렇게 찍어야 될까요? 이렇게 찍어도 잘 안 나오죠? 이거 천국의 계단. 천국의 계단 계속 이렇게 세 순위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공중 하단에 있는 아이들 한번 볼까요? 공중 하단에 이렇게 다육이들. 얘네들 그냥 열어놨어요. 비 맞고 햇빛 그냥 마냥 쬐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다육이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도 다육이 안 보여주면 또 다육이가 또 서운해할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제가 이게 사과 화재? 사과꽃 화재라고 그랬죠? 근데 꽃대 꽃 피워주고 제가 잘라줬어요. 좀 더 짧게 잘라줬으면 좋았을걸. 너무 길게 났나봐요. 근데 얘들이 여기서 또 새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귀엽죠? 여기 이렇게. 너무 예뻐. 이게 안에 있을 때 푸릇푸릇했는데 밖에 내놓으니까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가지고. 근데 여름이라 이제 따뜻, 이렇게 날이 더워지니까 얘네들이 색감이 없어지긴 했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이거, 베이비 핑거. 이거는 저랑 저 다육 생활 하면서 초창기부터 같이 있던 요 베이비 핑거. 요것도 팅커벨도 저랑 오랫동안 있던 아이들이에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저랑 오래 있던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 홍매화도. 요 홍매화. 저는 요런 색감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맑은 색깔. 요런 색깔. 요거는 춥스? 추파춥스인가? 요런 거. 요거는 선세이션인데 꼭 100번 같이 생겼는데 선세이션. 요거는 펜지. 요거는 헤오른다 여기서 데려온 펜지. 그리고 이게 바닐라비스. 바닐라비스. 아유 이뻐 이뻐. 얘는 여기 나왔더니 좀 빨개지긴 했네요. 이거 치설송. 핑크 치설송인데 아유 여기도 예쁜 애들이 진짜 많기는 해요. 여기도 뭐 실루엣도 있고 도테랑도 있고 몬스톤. 또 아르제. 요거 뭐였더라? 아, 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이름이? 여기 있다. 아, 마디바. 마디바 진짜 이렇게 예쁘게 컸어요. 그리고 얘 막 자라서 뭐라 그랬지 이름이? 막 자라서 이름이 뭐라 그랬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이쁘네. 근데 그렇게 막 자라지 않아요. 예뻐요. 다 예쁘죠. 다 예뻐. 곳곳에 아주 이쁜이들이 다 숨어져 있어요. 여기 이렇게 난간에 있는 애들이에요. 저기 좀 풍성한 애가 워터멜인데 저렇게 폭풍 성장을 하고 화분을 갈아줬더니 저기서 엄청 커요. 엄청 크고 밥이 많아졌어요. 제 꽃을 근데 올해 조금밖에 못 봤어요. 꽃 피면 엄청 예쁜데. 이건 러블리 로즈 진짜 막 지네 지 멋대로 막 크고 있어요. 아 아까 그거 막 크는 아이가 마커스다. 마커스 이름이 생각이 안 났는데. 그리고 여기 페리도트. 요거가 페리도트예요. 저는 페리도트, 향그릴라 요런 아이들이 좋더라고요. 요 향그릴라도 저랑 엄청 오래된 아이예요. 저 처음부터 키울 때부터. 큰 아이. 얘는 진짜 분갈이도 안 해주고, 안 해준 게 아니라 분갈이를 해줄 수가 없어요. 저렇게 밑에 새끄들을 많이 달고 있어서 제가 겁이 나서 못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기 꼬맹이, 저 안에 보면 저 꼬맹이 있죠. 저 후레뉴 입꼬지로 한 건데 지금 21년도 5월 18일 날 했다고 써 있네요. 근데 지금 이제 뭔가 후레뉴 같은 모양은 좀 보여지고 있네요. 그리고 얘 루비댄스 진주 목걸이 루비앤 넥그리스. 얘가 한번 이렇게 이렇게 뭐지 깍지벌레인가 뭐가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약을 엄청 약이 아니라 그거 깍지벌레 약인가? 아 약이다. 그거를 엄청 진하게 줬더니 얘가 약해를 입어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별로 입지가 않아요. 별로 예쁘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래도 예쁘죠? 예뻐요. 여전히 예뻐요. 그리고 여기 꼬맹이들.
우리 집에 꼬맹이들 여기 난간에다 놔뒀더니 확실히 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게 얘들한테는 좋기는 해요. 요것도 이름을 알 수 없지만 너무 예쁘고 입장이 한 서너 백 개 없었는데 서너 백 개 없었는데 요 밖에 나오더니 이렇게 많아졌어요. 자기 모습을 찾았네요. 예쁜 모습. 그래서 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아리엘 그 요 꼬맹이 요건 뭐예요? 얘는 무슨 탑처럼 이렇게 크고 있는데 얘도 이름 모르겠고 요 그거 이파리가 자국 하나 잘려져서 여기다 심어놨더니 얘가 아직 여기서 또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독일 샴페인, 아리엘, 염자, 뭐 티피처라. 요건 티피처라예요. 요거 아유 안 보인다. 여기 토둥이네 사장님이 주셨는데 이거 잘라져가지고 얘 하나만 남아있어요. 잘라진 게 아니라 고사가 됐어요. 얘 수연 좀 보실래요? 수연이 이렇게 꼬맹이가 아주 지멋대로 막 자라서 이거 애목대였었는데 얘가 밥이 두 개가 되고 지금 제가 여기 입 꼬집게 해놨어요. 펑퍼짐 해서 꼬집게 해놨어요. 얘도 꼬집게 해놨어요. 얼굴 많이 나오라고. 여기는 공중 하단에 있는 애들이에요. 여기도 예쁜 애들 많죠? 이거 다 꼬맹이들이에요. 여기는 다 꼬맹이들이에요.